해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대로 베냐민 출신의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가르쳐주며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신 오른팔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큰 권세 있는 집에 하인과 노예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여 줄 수 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노예들을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강하신 하나님만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강한 바로를 치시고 바로의 막강한 기마 전차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두 사람도 먹고 살아가기 힘든 광야 사막에서 무려 200만이나 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40년 동안이나 기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후에 높은 성을 쌓고 키가 큰 가나안 족속, 즉 힘세고 철병거 신무기로 무장한 거인 족속들을 모두 다 내쫓으시고 진멸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과 귀한 물건이 가득한 크고 아름다운 집과 과수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어떠한 왕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행복한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좋은 집에 살면서 배가 부르자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기적들과 기사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온 이방 백성들의 본이 되어들고 또 왕 되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자 어느새 주변 이방인들을 따라서 바알들과 아스다롯 우상들, 즉 돈과 쾌락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민족, 즉 아람, 브레셋, 모압왕의 압제의 손에 넘기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과거 바람둥이셨던 아버지와 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낙태시키려 했지만 주변 동네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하나쯤 더 있어도 된다 해서 절 낳았다 합니다. 저의 출생은 어머니에게는 슬픔이요 주변 가족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생모님이 조금 키우긴 했지만 과부인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아기인 저를 자꾸 매로치고 학대함으로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로 저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착한 분이셨지만 남편이 바람피어 낳은 저를 겨우겨우 참으며 키우셨습니다. 저는 사생아였기에 형제도 없이 초라하게 컸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어디서 나쁜 애들에게 돌로 머리를 맞고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른데도 부엌 구석대기에 그대로 방치해버리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가난하고 초라한 왕따로, 그리고 군대에서도, 심지어 나중에는 직장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내면에는 바람피고 돈도 못 벌고 가정폭력만 일삼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또 나를 왕따시키고 병신 취급하는 세상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예수님이 즉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공로도 없이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UBF로 인도되어 귀한 남녀나 목자님과 결혼을 하고 귀여운 아기 요아냐 은혜도 주시고 꿈에도 그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대1의 경쟁력을 뚫고 한국이동통신, 요즘은 이제 SK텔레콤인데요. 거기를 합격시켜 주시고 연하 목자님은 또 개업약사로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저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동통신이란 좋은 직장에 가게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죄와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귀한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하나님도 믿지 않고 겉보기에는 술도 잘 먹고 죄도 잘 짓고 요령 있게 잘 빠져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회사 일도 서툴고 인간관계도 서툴고 일도 서툴고 오직 그들 눈에 저는 교회만 착실히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책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잘 나가더만 왜 나는 교회 다닌데 이 모양이지? 회사에서는 일 못한다고 맨날 욕만 먹고 병신 취급당하고 저는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이라는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힘든 회사일이 끝나면 힘든 현실을 탓하며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자 회사 동료들을 따라서 술집을 아주 거리낌 없이 따라다니게 되었고 결국에는 음란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개밥 퍼주듯 잘 주는 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IMF가 터지며 저는 황태, 즉 일주일 만에 잘리는 황당한 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같이 놀며 즐기던 동료들 그리고 자기들 말만 잘 들으면 평생 책임져 줄 듯이 거들먹거리던 직장 상사들도 제 살기가 바빠졌고 저는 결국 헌신짝 버리듯 버려졌습니다. 이때라도 저는 애통히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돈과 쾌락을 우상 숭배한 자신을 애통히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 좀 지었다고 직장에서 자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PC방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연하 목자가 약국을 개원한 후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연하 목자가 약국에서 번 돈을 대부분 주식 투자로 다 까먹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죄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익하지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돈과 쾌락을 쫓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왜 적당히 5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즉 돈과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수고하여 5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고 합시다. 50만 원 전체를 저축하지 않고 절반만 저축한다면
절반의 25만 원은 반드시 자기 갈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일부가 비어 있다면 그 빈자리는 헛된 것들이 결국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연대 의대생이 앉은 자리에서 6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대생은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집중해서 눈을 고정하고 눈을 빛내며 6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까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로 평소에 많이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아주 좋아해서 게임 유튜브 방송을 5시간 정도 매일 꾸준히 봅니다. 드라마도 아주 좋아해서 요즘에는 재벌집 막내 손자 송중기가 나오는 방송을 몇 시간을 집중해서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웹툰과 원작 소설을 돈을 써가며 360화까지 10시간을 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틈이 나면 TV 채널 돌려서 바둑 방송을 몇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12시쯤에 잠이 듭니다. 이걸 볼 때 제가 그동안 평소에 세상 돈과 쾌락을 쫓아서 마음을 다했던 것을 주님 앞에 애통히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 일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시간을 내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찬송을 읽으며 투쟁하기를 기도합니다. 25,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캠퍼스 개척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명을 항상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집은 요즘 하나님이 좋은 약국을 다시 주셔서 연하 목자님이 약국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원 양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남요한 주니어는 하나님 은혜로 해피뷰병원에 새롭게 취업되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새 같은 취업난 시대에 취업이 되어서 그것도 적성에 맞는 방사선사로 일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딸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전대약대를 무사히 잘 마치고 요즘은 약대 졸업시험을 한 달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승전기기능사학원에서 내년에 국가지원 실업자 계좌제가 통과되어 국비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전기 과목을 가르치며 틈틈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허물과 죄뿐이지만 왕이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역사에 마음을 다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우러러 보아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허물과 죄가 많은 이 죄인을 그래도 늘 사랑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